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뉴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2019년에 데뷔한 기아의 소형 SUV죠. 스토니까 소울이 단종이 되면서 기아 SUV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고요. 이번에 출시한 더뉴 셀토스는 부은명형 모델입니다. 셀토스가 2019년 7월에 데뷔를 했으니까 딱 3년 만에 부은명형 모델이 나왔습니다. 더뉴 셀토스는 안팎의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 장비를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이번에 바뀌었죠. 셀토스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1.6 가솔린과 디젤이 있었는데 디젤은 작년에 단종이 됐고요. 이번에 부은명형이 되면서 1.6 가솔린 터보와 2.0 자연흡기 두 가지 엔진으로 라인업이 재구성이 됐습니다. 1.6 가솔린 터보는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출력은 더 높아졌고요. 결정적으로 변속기가 7단 건식 DCT에서 8단 자동변속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 자연흡기 엔진은 IVT와 조합이 돼서 요 엔진 라인업은 코나와 동일합니다. 트림은 크게 트렌디와 프레스티, 시그니처 세 가지로 나오고요. 가장 상위 트림으로는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굴림이 기본이고 옵션으로 4WD를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6 가솔린 터보의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이륜 사양입니다. 그리고 주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어서 가격은 3,360만원입니다. 셀토스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다듬어진 모습이죠. 기존에 비하면은 외장 디자인이 약간 좀 더 볼드한 또는 남성적인 룩을 강조한 디자인이고요. 기존과 차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데 전면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참고로 앞쪽의 디자인은 그래비티와 일반 트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비티 트림의 경우에는 앞쪽에 장식이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레이와 헤드램프 주변에는 다크메탈 장식이 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일반 셀토스와 비교하면은 그래비티가 좀 더 강인해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기본이 프로젝션이고요. 시그니처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턴 시그널이나 안개등도 전부 LED죠. 참고로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이게 세 줄 라인이어서 좀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형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이 차는 세로 타입이고요. 셀토스의 외장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직선이 좀 많이 쓰였는데 옆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벨트 라인은 약간 높게 설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리의 면적도 조금 작은 편이죠. 차체 사이즈는 전장이 조금 늘어난 걸 제외하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니로와 비교하면은 전반적인 사이즈는 다 작은데 전고만 더 높아요. 후면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 램프가 가로로 쭉 이어져 있는데 기아에서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방향지등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테일램프 쪽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방향지시등의 면적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을 보면은 점점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머플러 장식이 있었는데 이 부은변경 되면서 그 장식도 없어졌어요. 타이어는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 9 솔루스, 사이즈는 235의 45와 18입니다. 셀토스의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6인치고요. 이 1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참고로 18인치 사이즈는 시그니처와 동일한데 그래비티 트림에는 좀 더 강인한 디자인의 블랙 알로이 적용이 됩니다. 예, 셀토스는 이번에 부은변경 되면서 실내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기본 틀은 동일한데 센터패시아, 그러니까 모니터와 공조장치 이쪽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과 비교하면은 뭐 내장이나 이런 건 동일하고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셀토스는 실내 엔트리급 SUV로는 뭔가 좀 이렇게 장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의 저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이렇게 멋을 좀 많이 낸 그런 디자인이죠. 참고로 셀토스의 내장 디자인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브라운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내장에는 동일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와 도어 트림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고요. 셀토스는 이번에 부은명이 되면서 모니터와 센터페시아 주변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바로 밑에 그 현대기아 특유의 그 버튼 배열이 있잖아요. 그게 쭉 물리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죠. 기본은 8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니터는 10.25인치죠. 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최근에 다른 기아차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부은변경되면서 사양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 프로젝션이나 빌트인 게임, 발레모드, 기아페이, 후속 지시모드, 카트홈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블루 플라이트와 이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게 뮤직이 있고 과속하는 연동이 있고요. 컬러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저 소울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차량에서 요 상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런 그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러니까 디자인 색상은 좀 다르지만 제네시스나 현대와 조금 비슷하네요. 여기 차 그림에서 여기 주행편이 주행 안전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그 해당 메뉴로 곧바로 이동을 하고요. 참고로 이 차가 풀옵션이어서
주요 ADS는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그 편의사양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죠. 참고로 HU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니발이나 스포티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잖아요. 근데 또 그 아래급인 니로나 이 셀토스는 HUD, 물론 이 차는 이제 컨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서는 여기 테마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 있고요. ABCD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가 무드 조명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쪽이 그러니까 무드 조명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원터치 방향지등과 웰컴 미러 이것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는 이렇게 빠르게 보통 두 가지,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가 있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존의 셀토스는 트렁크가 수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동으로 바뀐 거고 사용자 높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높이를 맞출 수가 있죠. 지금은 어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이것도 이 차의 급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호화 장비죠. 물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급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 심지어는 화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그러니까 차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거는 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나온 기아차는 인포테인먼트와 공장치가 하나의 패널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을 떠나서 시각적으로는 좀 더 새 디자인인데 이 셀토스는 그 아래급이어서 그런지 그 디자인이 적용되진 않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공조향지 패널 이 디자인이 약간 좀 올드해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조향지의 이 버튼은, 그러니까 물리 버튼은 좀 수가 많은 편이고요. 바람세기 버튼은 이 가장 끝에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다. 센터 패시아는 비대칭 디자인이고요. 이쪽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좀 특이하죠. 여기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아래쪽일 것 같지만 이 차는 이 위쪽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의 공간도 공간이 용량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 전자 2개와 12V가 있습니다. 셀토스의 기어 셀렉터는 기본이 레버 타입이고요. 시그니처부터 이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요 주변의 플라스틱은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좀 무광 타입이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기어 셀렉터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 번씩만 돌리면 R, D가 되고요. P 버튼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뒤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날개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여기에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좀 네모반듯하고요. 높이도 어느 정도가 있죠. 운전대는 차에 딱 맞는 사이즈고요.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돼 있고 이 스포크의 그 버튼, 그러니까 오디오와 ADS는 또 기존처럼 이쪽이 ADS고요. 이쪽이 오디오입니다. 이 차는 풀옵션에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다른 기아차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립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셀토스는 소형급 SUV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트의 크기는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아도 이렇게 좌우의 크기라든가 또는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고 작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인조가죽인데 확실히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그런 천연가죽보다는 질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풀옵션 사양인데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셀토스의 2열 거주성 또는 공간은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레그룸 자체는 뭐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트라든가 등받이 각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거주성이 차 사이즈 대비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이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누이면은 이 정도로 눕혀지고요. 그리고 보통 요급의 차들은 2열 시트 좌판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 좌판이 짧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셀토스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요 시트 마운트도 약간 높게 돼 있죠. 그래서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 넣으면 이렇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죠. 좌우폭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US 단자, 시트하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셀토스는 시트 104켓이 이 운전석에는 없고요. 이 오른쪽 동반자석에만 있습니다. 셀토스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큰 편인데 이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보다 트렁크 용량이 더 커요. 셀토스는 498리터고요. 니로가 451리터죠.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꽤 깊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차가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더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의 좀 경사가 있어요. 예, 정차 시 정수성은 4기통 엔진의 요급의 SUV 중에서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MVH가 좋아졌는데 승차감도 좀 더 컴포트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정차 시의 엔진 소음도 기존에 비하면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보다는 정차 시의 이 진동 대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로 이게 아주 가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2급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통 6급의 차들 중에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은 이제 진동이 늘어난 경우가, 또는 현저히 늘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에어컨 껐을 때와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고요. 참고로 와이퍼는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출력이 20마력 이상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 차 출력이 198마력이고 변속기도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체인지에 가깝죠. 그래서 기존 모델에 비하면은 차가 조금 더 빨라지기도 했지만 승차감 자체가, 또는 주행 질감 자체가 좀 더 컴포트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 출력이 오른 것만 보면은 아, 좀 더 이제 스포티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주행 그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정반대가 됐어요. 기존의 셀토스 177마력 처음 탔을 때는 아, 요금의 차로서는, 또는 요 타겟 좀 젊은 층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하체를 좀 되게 단단하게 조였구나. 실제로 좀 단단했고. 그래서 그때 시승기 때도 승차감에서는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변경 모델은 출력은 좀 올랐지만 하체가 그 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서 기존 모델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승차감은 좀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겠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호불호가 좀 덜 갈리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차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변속기 세팅도 달리하긴 하는데, 또는 선택을, 예를 들어서 보통 듀얼 클러치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조금 더 컴포트한 그런 지향이고, 그래서 좀 상위 모델에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북미 쪽에서 거기는 이제 자동 변속기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요청이 많아서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자동을 좀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체도 컴포트해지고 변속기도 좀 더 컴포트해지고, 심지어는 이 전체적인 방음도 좋아져서, 그러니까 2급의 차로서는 보통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90으로 주행을 하면은 이제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유리 보면은 유리가 얇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승했던 토레스와도 이렇게 옆유리 두께가 비슷한데, 근데 의외로 타이어 소음, 그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거는 꽤 적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CT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 좀 더 울컥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불만 사항이 있었는데, 8단 자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DCT보다는 저속에서 특히 좀 덜 울컥거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 시야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 셀토스가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전방 시야가,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저 보닛을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저 HUD도 뭔가 그 높이를 많이 낮춰야지 좀 잘 보입니다. 저게 보니까지 거의 내려야지 뭐 내비게이션 안내라든가 그런 게 좀 잘 보이고요. 사이드미러의 양쪽에 사각지대도 좀 적은 편이고, 심지어는 이 차가 뒷유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룸미러에 비치는 후방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차는 하이패스는 없네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 주행할 때 그 성격이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체도 좀 단단하고 변속기도 DCT골에서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뭔가 좀 이렇게 팽팽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달려도 아 좀 스포티하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지금처럼 천천히 달렸을 때는 물론 뭔가 이렇게 좀 풀 가속을 해도 좀 컴포트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그 차이점이 아주 좀 큽니다. 심지어는 엔진의 반응도 좀 느긋해졌어요. 이 차가 출력은 또 올랐는데 이렇게 저부하 상황 또는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았을 때 아우 이 차는 저 2륜이어서 그런지 초반에 좀 속도 많이 올려서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밀리는군요. 요즘에 현대기아 SUV들 타보면은 그냥 2륜보다 4륜이 좀 더 스포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출력이 높아졌는데 이 저속에서 그 가속페달 초기 반응 이거는 뭔가 좀 더 느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더 밟아야지 또는 2000rpm 이상은 돼야지 좀 힘이 생기고요. 그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에서 저 RPM으로 70, 60 이렇게 달리다가 약간 추월을 위해서 조금 더 밟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반응이 늦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또 4륜이 아니어서 2륜이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토션빔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는 그렇게 그게 차이가 안 나는데 방금처럼 과속방지 타고 넘을 때라든가 또는 뭐 좌우 노면의 편차가 다르다거나 그럴 때는 아 토션빔이구나 라는 좀 그렇게 티가 납니다. 기존의 셀토스로 코너를 제대로 돌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좀 정확히 비교는 안 되는데 이 회전할 때도 뭔가 좀 컴포트하네요. 방금 오르막 코너는 스포츠 모드로 돌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냥 적절하게 그러니까 언더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내리막처럼 생각보다는 이 제어가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속력의 경우에는 기존의 셀토스가 장점이 가속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셀토스 같은 이 차체에 177마력이면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투머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또 그게 장점이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98마력으로 출력이 올랐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가속력이 더 좋아졌죠. 아까 처음에는 이게 초기 반응이 조금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초기 반응이 느리고 근데 2000rpm 이상 넘어가서 이제 풀악셀하는 고부하 상황에서는 일단 힘을 받으면은 꾸준하게 속도가 잘 올라갑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약 41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제로 200이 41초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일단 이 소형 SUV 중에서는 꽤 괜찮은 동력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00rpm 이하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별로 안 큰데 이게 그러니까 2급의 차에서는 보통 회전수를 많이 올리면은 그와 비례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직하게 엔진 소리가 커지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그 엔진 소리 비례해서 엔진 회전수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회전을 사용을 할 때는 요 사운드가 약간 좀 베이스톤이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수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질감 자체가 아주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노멀만 해도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90km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럼 회전수가 한 1800, 1700인데 이때 약간 이제 속도를 더 내려고 좀 밟잖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이 반응이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히는 그 스풀업 되는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에코 모드를 사용할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일정하게 저부와 상하로 가잖아요. 그럴 때는 에코모드가 뭐 상관이 없긴 하죠. 참고로 에코모드로 바꾸면은 이 초기 반응이 더뎌져서 아까보다 이만큼 밟아도 이게 기어가 좀 잘 안 내려갑니다.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반응이 좀 더 초기가 빠릿빠릿해지는데, 사실 이 차가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아주 이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좀 컴포트하게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는 대략 리터당 한 21에서 한 23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 출력이 거의 20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연비가 잘 나오는데, 확실히 이럴 때 보면은 4륜보다는 이 차가 2륜이어서 그런 연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부음 변경된 셀토스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셀토스가 기아의 가장 볼륨 모델은 아니지만 좀 꾸준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좀 단점 또는 안 좋은 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이제 상당 부분 보완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변속기가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동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출력이 더 높아졌고, 결정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서, 댐핑도 단단하고 바운싱 상하 거리도 되게 짧아서 아 그때 좀 호불호가 타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좀 타겟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해는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체를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고, 특히 이 차가 2륜은 토션 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승차감이 나쁘거나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략 200마력 정도의 2륜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면은 좀 토크 스티어가 일어난 경우 좀 있잖아요. 이 차도 이제 초반에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그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편의 사양도 많이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옵션이긴 하지만 서라운드 뷰, 그리고 AD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버전이 들어가서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윗급 모델 뭐 스포티지라든가 뭐 카니발에도 없는 HUD가 있고요. 그래서 소형급이지만 굉장히 좀 편의 장비 면에서는 잘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도 이 차가 작은 차고 또 키가 높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고속 안정성 또는 직진성도 생각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차들은 풀악셀 또는 가장 최고 회전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회전에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진동 증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속으로 주행 시 앞쪽에서 들리는 이 바람 소리가 더 늘어나는 편이긴 한데 그 정도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차체는 좀 안정적인데 운전대가 약간 좀 가벼운 게 이게 좀 단점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전체적으로 사양이 좋아졌고요. 이 차는 2륜인데도 터레인 모드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 이거를 누르면은 드라이브에서 터레인으로 바뀌는데 스노우와 모드 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급의 경쟁 모델 중에서는 편의 장비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양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부음 변경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차 역시도 가격이 올라가서 만약에 풀옵션으로 한다 그러면 한 3,200만원? 대략 한 이 정도가 되는데, 풀옵션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히 좀 급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차가 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하면은 그 차도 한 3,100, 3,200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 확실히 셀토스가 가격이 좀 높구나 풀옵션 기준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편의 장비로 보면은 오히려 이 차가 이제 또 토레스보다 또는 그 위급보다 더 좋아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음 변경된 셀토스의 장점은 이 차 급에 비해서 풍부한 편의 장비와 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거, 그리고 차 사이즈 대비해서 2열 공간이라든가 트렁크가 넓은 게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음 변경을 되면서 엔진도 2.0 자연습기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엔진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긴 했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더뉴 셀토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